야, 왜? 물. 물? 얼음물. 아, 저기 반찬이겠네. 자, 집에선 꼼짝을 안 하는구나, 아예. 어? 근데 국은 없냐? 그럼 뭐고 카레잖아, 비벼 먹으면 되지. 야, 더워 죽겠는데 국은 있어야지.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19살의 고등 엄마가 된 장소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보통 이러면 두 분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불안한데요. 지금 그럼 몇 살인 거죠? 지금 25살이고요. 네. 그리고 19살의 아기가 이제 7살 돼가지고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갈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딸도 지금 7살이거든요. 아, 네. 뭐 육아 동지네요. 공감할 수 있는 게 네. 많을 것 같아요. 네. 엄마끼리는 나이 차이가 좀 나지만. 네. 아, 예. 지금 생각해보면 13살 차이면은 고딩엄빠 그 출연자분들 중에서도 진짜 역대급으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이게. 네. 기본적으로 욕은 많이 먹었고요. 그다음에 무슨 아저씨가 애를 만나냐. 이건 성범죄다 이러면서 네, 입에 못 담을 심한 말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빠가 좀 일찍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믿음직스럽고 더 듬직한 사람을 더 찾다 보니까 네, 연상을 좋아하게 네, 연상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오, 세차. 따뿌. 아, 아재 패션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고딩 엄마 장소희의 남편이자 38살 차상민입니다. 아이고. 13살 연상이신. 오, 애기 같아. 일단은 제일 먼저는 일단 믿음직스러운 것도 있었고 제 입장에서는 운전을 잘하는 모습도 되게 멋있어 보였고 배달할 때는 차림이 되게 편한 차림이었다가 만날 때는 그 좀 깔끔하게 하는 모습에 조금 완전 상반된 모습을 보면서 더 매력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냥 아저씨 같아요. 그냥 아저씨 같아요. 아 너무 귀여워. 그자 아빠. 공주님들이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차윤정입니다. 윤정이는 조용하고 스스로 잘하는 아이고요. 야무지네, 야무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언니가 이뻐라.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여기 있는데? 거기 있어? 괜찮아, 애교가 많구나. 은서는 애교 많고 아직 아기죠. 앞뒤로. 아이고. 아, 여기서 얼굴에다 장난친 건가? 가자. 은서 저기로 들어가. 저쪽으로 들어가. 다치지 말고 신발 벗고. 신발을 벗어? 차 타는데? 신발 벗고. 앉아. 은서 쪽에 놓고. 오빠 은서 해줘. 아, 인정이 해줘. 신발을 왜 벗어요? 차 타는데. 왜냐면 차 깨끗하게 닦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네, 얼룩지어가지고. 은정아, 잠깐만. 애들이 이제 타면은 일단 다리가 짧잖아요. 짧아서 앞에 시트 이제 발을 차면은 이제 스크래칭 같은 게 나니까 만약에 신고 그걸 치면은 이제 제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차를 그냥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네. 그게 근데 애들 키우면서 쉽지 않은데 저렇게 관리하기. 윤정아. 아, 뻥튀기. 뻥튀기. 맛있어. 맛있어, 그지? 너는 맛있지. 네. 아빠는 지금 괴롭다. 못 견디는 거야? 저 과자 부스러기를 못 견디겠다. 아, 청소 또 하면 되지. 그 왜 뻥튀기를 사가지고 차라리 다른 걸 사지? 애들이 이거 제일 좋아한대 뭐. 좋아해도 차에서, 아이씨, 차에서 먹을 수 없는데. 천천히 먹어. 맛있어. 맛있어, 그지? 되겠네. 빨리 타먹어. 아이고, 알아, 애들도 알아. 아이고. 애들도 알아. 아, 가루 안 나오게 하려고. 아이고. 난 가루 흘리지 않으려고 먹 베어 먹고 그 다음에 열쪽 구분을 핥아 먹어. 구분을 핥아 먹어. 역시 윤정이 좀 천재야. 와 윤정아 괜찮아. 뭐 괜찮아. 씨. 차 청소 내가 다 하는데. 나는 골랐는데? 흘렸어? 아, 그렇지. 가위만. 가위만 떨어졌다. 와, 귀여워. 잘하고 있어. 아, 우리 어디 가? 우리? 어디 가시나? 비밀. 비밀? 비밀이래. 이렇게 괜히 말할 때 은유를 넣어요. 비밀. 가보자. 가보자. 우와, 오빠 이거 완전 좋아. 아울렛? 쇼핑몰이다. 아빠 여기 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에어컨이 잘 안 돼가지고 솔직히 새 거 사서 다는 값이나 중고로 사서 다는 값이나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한번 가게 된 거죠. 리포브 가전 브랜드. 중고로. 되게 알뜰하신가 보다. 엄청 알뜰하시네. 솔직히 말하면 중고는 셀 수가 없어요. 저희가 진짜 10년 전에 제가 산 TV 요거 새 거 하나 빼고는 다 중고라고 보시면 돼요. 중고 사도 1년, 2년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새 거랑 맞먹게 오래 쓰니까. 에어컨이다. 에어컨 뭔데? 얼마야? 169만 원. 한정수량이래. 우와! 얜 105만 원이래. 105만 원. 105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이게 저 리퍼 제품이라도 막 싼 건 아니네요? 네. 근데 또 새 거 사려면 너무 비싸잖아. 네. 진짜 너무 비싸. 윤정아, 아빠랑 딴 데 가볼까? 보고 있어봐. 알았어. 윤정아, 이런 것만 해도 집에 시원하지 않을까, 그치? 선풍기? 윤정아, 이게 86,000원이야, 이런 게. 에어컨 한 대 사는 게 좋아? 이거 한 대 사고 윤정이 뭐 맛있는 거랑 잡는깡 사는 게 좋아? 근데 왜 애한테 저렇게... 동의를 한 면을 아, 얻어야 되는 거니까. 내 편을? 이거? 그치? 너도 이게 판단이 쓰지? 그래서 먹을 거 더 사 먹는 게 낫잖아, 그치? 내 편 만들기. 에어컨은 한철이지만 먹을 거는 맨날 사 먹을 수 있잖아, 그치? 그치? 오빠, 저기 있잖아. 창문형 에어컨이랑 이동식 에어컨이 있는데 아니야, 창문형 에어컨 안 돼. 아, 왜? 못 써. 에어컨이 더 좋지 않아? 아니야. 이런 것만 해도 시원하지 않을까? 이게 냉풍기야? 냉풍기라고 써 있잖아, 냉풍기. 그 디자인도 이쁘잖아. 디자인도 이쁘고. 사장님, 이거 계산 좀 할게요. 아,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풍기로 하게 온 거예요? 아, 표정 봐. 39,900원 되십니다, 고객님.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근데 물어보고 결정하신 거 아니면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결정을 그냥 혼자. 네. 서운했겠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또 선풍기야? 한 명씩 끼고 자. 나는 에어컨을 원했단 말이야. 에어컨 지금 안 돼. 아, 왜? 좀만 버티면은 이제 겨울이 오고 하니까 겨울에 사면은 더 훨씬 저렴하지 않을까. 요 생각을 좀 많이 했죠. 아, 겁나 뿌듯해. 야, 아. 이 선풍기만 해도 얼마나 뿌듯하냐. 어? 어, 우리 1인당 내야 돼. 에어컨, 에어컨. 어, 1인당 한 번. 에어컨. 10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해결했네. 야, 이거 조립하고 있어. 왜? 오빠 해야지. 어? 오빠 해야지. 네가 해. 나 왜? 지금 해야 할 거 있어. 내가? 이거 하라고? 해. 그 이거 조립 별로 없어. 앞에 날개만 끼면 돼. 그래? 하고 얼른 밥 해. 알았어. 밥하고 전화해. 밥하고 전화해? 어. 말씀하시는 게 조금... 와, 엄청나게 쏟아났네. 저럴 줄 알았어. 아유, 진짜. 어... 저게 내 뒤에서 안 떠나거든요, 과자 가루가. 신발 벗고 올라가서 저주라고. 신발 벗고 저기 있어. 웬만한 우리 집보다 깨끗한데. 이제 차 타면 70 금지. 와, 제 차 보면 기절하시겠는데. 종이로 써 붙여놓을까? 이제 차도 닦았고 땀도 식힐 겸 좀 나의 시간으로 좀 쉬었다 가야지. 어차피 집 안에 들어가면 더워. 본인은 에어컨 틀어놓고? 말도 안 돼. 됐다. 엄마 조립 성공.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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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오, 시원해. 은서 이제 놀아. 엄마 밥 할게. 엄마 무시 넣어야 되는데? 잘라야지. 에어컨 틀어놓고 두고 보는 거야? 아, 나 저 양반 정말 미치겠네. 저렇게 쉬다 온 거 알았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배신감 느끼죠? 아빠한테 전화해보자. 아빠가 금방 온대는데 안 와. 그치?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어디야? 나 지금 집 앞에. 뭐 하는데 왜 안 와? 얼른 올라와 밥 먹게. 차, 애들 그 과자 떨어진 것 때문에 차 청소 좀 했어, 안에 실내. 이제 얼른 올라오라고. 카레랑 다 해놨어. 아, 밥 했어? 어. 나빠왔다. 얼른 먹게. 그 차를 닦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 그러면 차 닦는데 그러면 1, 2분에 닦고? 그럼 그냥 휘리릭 청소기 돌리고. 휘리릭, 휘리릭 돼야 휘리릭이지. 은정아, 덥다. 야. 왜? 물? 얼음물. 아, 저 한번 치겠네. 나왔다. 엄마. 자. 집에선 꼼짝을 안 하는구나, 아예. 야. 응? 근데 국은 없냐? 그럼 뭐고 카레잖아. 비벼 먹으면 되지. 야, 더워 죽겠는데 국은 있어야지. 나 저거 나는 여름에 국 찾는 남자들 정말. 아, 국 끓이면 또 덥잖아. 아, 그래도 국물이 있어야지. 나 먹지. 나 국물 없어 안 먹는 거 몰라? 나 국물 없어 안 먹는 거 몰라? 어머머머머머. 우리 집 앞에 죽었다. 거짓말이라. 진짜.